어제 경기도 이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4층 병원에서 투석을 받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 3층과 4층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다른 한쪽에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10시 17분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3층 스크린 골프장의 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그 소화기 가지고 가서 꺼라 하니까 이미 늦었다. 소화기 갖고는 대응할 수가 없는 단계다. 그러면서 이제 3층에서 연기가 계속 나왔어요. 불길이 위층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많은 연기가 건물 통로를 따라 4층 투석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병원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투석실에서 50대 간호사 1명과 환자 4명이 숨졌는데 사망한 환자들은 60대와 70대 1명, 80대 2명입니다. 연기를 마시거나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42명입니다. 한 명 이제 끌고 나오는데 이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한 번은 의족, 한 번은 중풍, 한 번은 리스크 때문에 못 걸으셔. 경찰은 7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스크린 골프장 철거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